자, 요게 2018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화자 9번 문제인데, 요런 녀석이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복잡해서 헷갈릴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집중을 좀잘 해줘야 됩니다. 이건 밑줄이 안 쳐져 있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고, A, B, C, D, E 순서대로 봐주면 되는데, 아마 글도 비슷한 순서로 쓰였을 거예요. 볼까요? A. 전체 응답자 중, 뭐, 많은 사람이 로봇으로 인해 자기 직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로봇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 왜냐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녀석한테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좁게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가 1번 선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A-A 그리고 1번 맞고요. 그럼 B는 다음 부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있나 볼까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가 일자리를 줄였다. 요거죠? 요거죠? 이 사례가.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해서 로봇에는 로봇세를 부과하는데 이 녀석들은 왜 부과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는 얘네는 부과 안 하는데 로봇에는 부과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거죠.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 이 뒤에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이 모바일 뱅킹 티켓 자동 발매기를 던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복 과세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너무 깊게 해버리면, 이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중복 부과니까 세금을 얘네들한테 따로 안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선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풀때 이거 좀 착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3, 4, 5번 봅시다. C를 이유로 들어서 C가 뭐죠?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다.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거래요. 왜냐?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 인정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고부가 가치 기술.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로봇 기술은 고부가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람들이 경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제시가 된 거죠. 4번, 5번. D.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 요 부분이겠네요.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뒤처지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로봇을 우리가 못 만드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5번 E에서 한쪽의 의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 학생은 악영향을 준다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죠. 그쵸?
사실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읽어가지고 근거를 찾을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특허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도,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은 같은 요두개 문단에서 동시에 근거가 나온 건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만 파악을 해도 로봇세가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굳이 근거를 찾으면은 요것도 똑같이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근거가 될 겁니다. 오케이?